닷새간 이어진 설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꿀맛 같은 연휴 마지막 날, 고향의 정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어느덧 긴 연휴가 지나고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 두 손엔 즐거운 선물 대신 부모님의 정이 듬뿍 담겼습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마음을 다잡고 다음 만남을 기약해봅니다. 조금 일도 밀려있고 해서 조금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뭐 부모님 뵙고 가족들 만나고 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서둘러 일터에 돌아온 직원들은 멈춰있던 공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쉬움은 남지만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응원 덕에 일할 맛은 더 납니다. 열심히 할 것으로 각오하면서 또 이 나이까지도 저에게 일이 있다는 걸 감사히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할 걸 다짐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대목을 놓칠 수 없는 식당가도 짧은 휴식을 뒤로 한 채 손님 맞이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명절을 보낸 덕에 재료를 준비하는 손길에는 정성이 더해지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새해 짧게나마 정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쉬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활기차게 웃으면서 시작합시다. 개강 준비에 취업 스펙까지. 치열한 경쟁 속에 쉴 틈 없는 대학생들도 일찌감치 책을 들었습니다. 내년 명절엔 가족들의 염려 대신 축하 인사를 받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한자 한자 보고 또 봅니다. 이번 명절에는 공부를 해서 이제 취업에 기사시험 합격해서 취업을 돼가지고 이제 다음 명절에 부모님한테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고향의 정을 듬뿍 안고 돌아온 사람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